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시처럼 뽀송뽀송하기. 가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도 찔리지 않는답니다. 이 덴솜이라고 합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뻐서 꽃필 때가 인기가 있고, 그 외에는 너 별로 안 이쁘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사는 덴솜이에요. 제가 댄섬을 2개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뭐 외목대로 키우고 있고요. 보이시죠? 목대 외목대로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근상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밖에 좀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짱짱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도 예쁘죠? 빙글 돌아주네요. 몸매 자랑하려고.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보이죠? 내년에는, 원래는 얘가 햇빛을 미리 안 보여줬더니 꽃을 안 피워주네요. 내년에는 꽃을 피워줄 걸로. 영양도 좀 주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냥 돌 하나 받쳐서 방근상처럼 뿌리를 이렇게 올려서 심어 놨더니 좀 건강해졌어요. 햇빛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보여줬어요. 근데 얘는 원래 분갈이 패스하고, 이 아이는 꽃도 많이 피워주고 해가지고 분갈이를 좀더큰 분에, 작은 분에서 고생시키고 했는데 조금 더큰 분에다가 심어줘야지만 될것 같아요. 훨씬 크거든요. 입구도 넓고. 그래서 내년에 더 풍성한 꽃 보여달라고. 원래는 꽃이 계속 하나씩 피고 두개 피고 활짝 한꺼번에 피워주지 않았어요. 근데 씨가 다 맺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꽃은, 꽃대는 못따 올라온 꽃대가 아직 있긴 해요. 꼭 분갈이 해서 내년 봄에 또 예쁜 꽃 보려고 지금 시도해 봅니다. 일단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위에 마사 덮어뒀던 마사는 제가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화훼용 철사로 외목대로 잘 자라라고. 그대로 빼봐야 될것 같아요. 빼야지만 아주 지금 화분이 쬐끔해요. 이 화분이 아주 쬐끔한 화분인데 제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외목대 이런 거 그냥 잘 고르시면, 내가 애써서 외목대 만들려고 애를 안, 너무너무 뿌리가 꽉차 있어가지고 잘안 나올라 그래요. 화분에,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뿌리가 밑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위로 하면서 옆에 상처가 좀 났어요. 뿌리에 굵은 뿌리가 여기 잘렸어요. 미안해 죽겠네. 여기 굵은 뿌리가 가위로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얘들 댄섬 뿌리가 조금 튼실해요 진짜. 근데 너무 좁은 분에서 키워서 제가 뿌리를 좀 괴롭혔네요. 여기도 상처를 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참네. 진작에 조금 더큰 분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큰 분을 잘
안 쓰고,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쓰죠, 베란다니까. 좁으니까, 어쨌거나 공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뿌리 뭉침 없이 조금만 풀어주면 애들 문제없이 분갈이 하고 나서도 크게 몸살하지 않거든요. 성장점을 자극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외목대로 잘 자랐어요. 꽃은 더 연글도로 버려둘게요. 여기 마사를 깔았어요. 아래쪽에 마사를 깔았고요. 분갈이 용토를 제가 흙을 재활용을 많이 했어요. 제법 흙이 많이 들어가요. 얘를 살짝이 올려 심듯이 해볼게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한데 제가 좀 뽑아내는 과정에서 너무 다져져 있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닫혔을 때는 물주기 할때 분갈이 후첫 물주기 보통 뭐한 4, 5일 만에 하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줘도 괜찮아요. 너무 빨리 주면 또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물을 들어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물을 주면 좋겠어요.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흙을 넣어줄게요. 확실히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 분이 조금 큼직해가지고. 제 기준으로 큼직하지, 다른 화분 크게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화분이 크진 않아요. 약간 지금 상태에서 살짝이 들어줄게요, 엉덩이를.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고 또 뿌리도 살짝 올라오라고 제가 약간 뽑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잎이 이렇게 처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워도 되지만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살짝 이렇게 모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이소 화훼용 철사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지지대 모양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꽂을 길이까지 해서 짤 거예요. 또 좁은 것보다 살짝이 펴지는 걸뭐 억지로 또 만들 수는 없고 살짝이만 오므려준다 생각하고 손으로 휘어도 휘어질 만큼 애들이 만질만해요. 찍기 안 써도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꽂아주고 미리 이렇게 꽂아주면 한 세 군데만 해도 충분히 고정이 되거든요. 한 군데, 두 군데, 한 두 군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군데 해도 이렇게 됐는데, 지지대 하나만 바깥으로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철사가 약간 가는 것이 있고 약간 굵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굵은 것은 만지기에 조금 뻣뻣해요. 근데 조금 가는 거는 또 힘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굵은 거로 제가 사왔거든요. 힘이 있는 것은 약간 굵은 것이 좋아요. 근데 만지기는 가는 철사가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양쪽으로만 해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군데 하면 더 튼튼하고요.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림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살짝이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지지대를 만들어 주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것도 지지대, 이런 별 모양 이름표는 키가 있어서 살짝 이 지지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받쳐 놓으면 베란다 안에서는 크게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지지대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조금 넉넉한 분으로 해주니까 제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 너무 좁은 분에 지내게 했다가 겨울 또 예쁜 꽃을 기대하면서 분갈이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시고 또 예쁜 꽃 볼 수 있도록 분갈이도 제때제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댄선 분갈이 겸 지지대 만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